나보다 운동이 더 커. 근육이 올라오도 사방피드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 내 강의도 올라오고 자네들이 열정은 내가 못하는 좀. 나도 내 생각에 열정 있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분 안 못하냐. 사모님 배움의 열정이 아주 뛰어나셔서.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그냥 여행 갔으니까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나도 우리나라 같은 일로 인간의 눈치 보지 않으려고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사랑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하고 저하고 그랬더니 그리스도님이 진짜 기뻐하셨어요. 스키 스키 사실 스키 목소리가 예쁜데 말이야 진정우 씨한테서 달부리 못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나이 많은 친구들이 하시는데 그 샛별 합창단에서도 샛별 중에 샛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부지런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니 무럭무럭 자라겠지. 열매도 많이 열리고 수확을 하는데도 없어. 난 들어간 줄 알고 들어갔어. 이거 부안에 없어. 나도 더 많이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목다 목사님이 왜 안 들어가냐는 걸 우리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참 돌아보면 서운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가셨는지 아쉽기 짝이 없지만 또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모님을 떠나보내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님이 계신 천국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김인영 목사님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